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통째로 외워도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요. 예, 이 말씀 가지고 좋은 일꾼 리더의 조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두 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열어 주시겠습니다. 키워드가 뭐일지 궁금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 여기는 어디지? 한마음교회? 어? 한마음교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 진정으로 처음인 것 같아. 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니. 어디 왜 나를 아는 척하는 것 같지? 이렇게 나를 우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아주 소개해주자. 띄워주세요. 나는 글쓰기 기술자 히어. 나는 탬버린 기술자 제이예요. 탬버린 기술자? 탬버린 기술자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거야? 바로 나는 탬버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탬버린은 말이야 이렇게 조그만 원반 두 개가 이 탬버린 틀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원래 가죽을 붙이고 이 안에 방울을 달아서 만들었었다고. 탬버린 글로 배웠나 봐. 아유 뭐 탬버린 기술자 별거 없네.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오,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 좀 더 해봐봐. 야, 너 대단하다. 그치. 너 탬버린과 제이가 한 몸이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손목의 각도와 스낵과 스피드까지 디테일 있게 연습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난 이 탬버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탬버린 기술자라고. 근데 희영, 너는 글쓰기 기술자라면서? 그럼. 바로 글쓰기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어떠한 법칙에 딱 맞춰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너 글쓰기를 글로 배웠나봐. 하나도 재미없어. 이 무슨 소리 이렇게 섭섭한 소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극 설교인데 마음을 아주 남았다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안 달라붙는 것 같은데 달라붙어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는 그러한 글쓰기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하고 글도 많이 많이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렇구나. 근데 희영아, 너 예수님께서도 기술자라는 거 알고 있어? 예수님이 기술자라고? 무슨 기술자?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기술자지. 그래 맞아.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적허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생명을 주셨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생명의 기술자가 되기로 했어. 나는 그 말씀을 따르는 말씀 기술자도 될 거야. 나는 감사 잘하는 감사 기술자가 될 거라고. 나는 기도하는 기도 기술자도 될 거야. 이거 다 하려면 엄청 바쁘겠다 우리. 그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빠도 좋다고. 맞아.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러 가볼까? 좋아. 훈련하러 출발하자고. 네, 항상 그렇게 갈 때가 있어서 좋겠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신명기에서 리더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리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늘날에 쓰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오늘날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전체를 뭔가 영향을 미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그런 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는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자기 민족의 정신과 생명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각 분야의 대표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다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견고히 서 있으면 그 민족이 살아난다. 그게 신명기적인 구약성경적인 리더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10명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10명의 사람이 한 도시를 지켜낸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신약성경에서는 다를까 하는 게 오늘 질문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사도는 이제 초대교회의 거의 처음에 가까운 유능한 젊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디모데지요.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그 좋은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성경보다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대는 사람, 들어보세요. 낮대는 사람, 아니면 뭐예요 지금?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잘 모르겠다. 기준이 높대는 사람은 별로 없네요. 신약은 기준이 낮은 거예요? 예, 기준이 낮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볼 때 기준이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더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신약성경에는 일꾼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 리더를 일꾼이라고 표현한다네.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예,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예, 집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콘. 그죠? 예, 디아콘이라고 부르죠. 예,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과 집사라는 말은 같아요. 예, 지금 디모데는 목사이고 감독인데 디아콘이라는 말을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집사나 똑같이.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집사라는 말은 어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니나 밖이나 어떤 집안의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버틀러.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서는요. 이 그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의 집안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을 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전통이 남아있죠. 그래서 재벌가에도 가신이 있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그래서 만약에 비리가 생기면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 사람을 캐면 다 나온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근데 그 가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집안일만 그냥 독립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의 분신이고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 대신해서 우리는 복심이라고 얘기하죠. 예. 주인의 뱃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가신이고 그게 집사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리더란 그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잘 관리하는 집사, 일꾼, 그게 리더, 크리스찬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꾼, 그게 크리스찬 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에 들면 그게 전부예요. 심지어는 그 일꾼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주인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로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드디어 교회에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머리를 없애고 그냥 기능적으로 부려먹는 걸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다행히도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식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죠.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뢰를 드리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판단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머리는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과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일꾼, 크리스찬 리더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요, 셰프 에타제, 즉 사장실이 있는 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셰프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의 일꾼처럼 처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회사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작게 나와. 사업들 안 하시나요? 예. 그렇다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판단 능력이 성공의 비밀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부탁한 일을 성심껏 잘 할 수 있느냐는 실행 능력이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실행 능력이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기술자, 기능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술자 그러면 타짜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기술자 말고요. 예? 이렇게 속이고 뭔가 조작하는 기술자 말고 정말로 해내는 능력, 그런 기술자로 저는 표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리고 미래는 그런 크리스찬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뭘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술자가 되는 좋은 크리스찬 리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말씀, 복음의 확신.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말씀.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믿었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예.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신이 되었다는 거, 집사가 되었다, 어느 집에 내가 속했다는 건 내 자신을 다 버린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그 집에다가 다 얹은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선에서 떠난 그 재벌 그룹의 가신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일하셨냐 물었더니 한 35년 일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전적인 충성이에요. 이미 공화국이 몇 번 바뀌면서 경제적인 흥망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가신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아 설득력이 있다 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초대했어요.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그물을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한 1년만 생각해보고 내가 비교해보고 그 다음 답을 드릴게요. 그랬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니까 그렇게 썼다고 얘기하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다른 게 없어서 이거를 좀 쓰려고 그러거든요. 예, 다시 죽을 거예요. 이 고기잡이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른 그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따랐대요.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죽겠습니다.
번의 초대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 걸 알았겠죠? 어떤 사람은 교황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다 알았겠죠?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지.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 한마디로 결정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인생을 거기에 걸었대요. 거기에 자기의 신뢰를 걸었어요. 어떤 인생의 신뢰를 걸어버렸어.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뭘 알았겠어요? 인생을 알아? 돈을 벌어봤어?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가져봤어?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천덕꾸러기 아이로 집에서 자라다가 학교 다닌 게 전부이잖아요. 사춘기를 겪었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너무나 쉽게 결정해 버렸어요. 근데 뭐를 알았느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우니까 철야를 해도 피곤하지 않고 금식을 해도 배고프지 않고 찬양을 끝없이 해도 너무나 좋았고 말씀을 들어도 꿀 성의꿀보다 훨씬 더 달았고 다 좋았어요. 그래서 딱이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자. 인생의 중심을 젊음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바로 신학교 가면 분명히 후회할 거다.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다. 아니다. 가슴 뜨거울 때 가야 된다. 뭐 가는 건 내가 가는데 왜 자기들이 그러냐고. 그래. 저도 가슴이 뜨겁고 그쪽을 선택했어요. 신학교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 처음 들어가서 첫 학기에 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이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 놀러 왔는데요. 지들이 서울대를 다니면 다녔지. 가지고 신학교를 놀러 온 거야. 근데 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실망한 표정인 거예요. 너 이런 데 다녀? 제가 좀 창피했어요. 뭐 그래. 뭐 우리 여기 뭐 미국 선교사님도 좀 있고 그래.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참 부끄러웠어요.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중간에 진로를 바꿨어요. 편입하기도 하고 다시 시험 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났는데 저희 형님이 저를 만나자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형님이었는데요.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처음 생각하고 다르지? 힘들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너 충분히 이해해. 어릴 때는 가슴이 뜨거우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더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너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달리 뭐라고 할 방법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틀만. 네. 그리고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네. 그랬더니 저 형님이 내가 어디에 커피숍에 이틀 후에 나가서 앉아있을 테니까 네가 생각이 바뀌었으면 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말아라. 네. 뭐 영화에 나온 얘기 같죠. 제가 이틀 동안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뭐 그래봐야 그때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인데 모르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피성인가? 그냥 청소년 시절의 감정이었나? 뜨거움이었나? 순간적인 충동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고요.
저를 천둥 벌거숭이 같은 모르는 청소년 인생을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새벽 5시까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회개의 기도가 제 가슴속에 뜨겁게 다시 기억되었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끝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 거짓이면 인생의 도대체 진짜는 뭐냐? 제가 그렇게 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감상적인 신파가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얹은 거예요. 제 마음을 다시 정했습니다. 파이터죠. 그냥 간다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제가 많이 헤맸어요. 돌아도 가고 길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돌아가는 인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누가 나를 당시에 흔히 눈에 띄는 삼류 신학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금방 흘러버렸네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이거 편집할 겁니까? 성경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 그의 부르심에 이끌려 인생을 그에게 걸었어요. 뭘 알았냐고요? 쥐뿔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나 그분의 부르심 한마디에 심장이 흔들리고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인생을 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걸어버린 것이죠. 예, 이것이 조건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너의 믿음을 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신뢰해서 자기 인생을 걸은 것입니다. 검증이 됐냐고요? 안 됐죠. 검증되지 않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이 후회했느냐? 아무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호강했기 때문인가? 아니죠. 신뢰가 뜨거웠기 때문이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가? 아니죠. 그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이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시냐고요?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진짜인 줄은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아, 니들 엄마 아빠 진짜인지 병원에서 확인해 봤니? 어떨 때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인 줄은 알지? 알아요 몰라요? 대답 안 할 거니? 그죠?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일 줄은 몰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진짜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다이아몬드는 무엇인지 구별할 줄 모르지만 뭐가 나에게 좋은 소식인 줄은 알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인격적인 좋은 소식, 그분의 초대와 부르심에 기꺼이 반응하고 응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에 그 이후에도 몇 번씩 질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들을 주님은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거운 확신으로 그때마다 되돌려 놓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성경 속에 있었던 끝까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무명의 제자들이 기독교 역사를 수놓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명의 제자들이 한번 마음을 정하고 다시 길을 돌이키지 않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돌아보니 언더우드도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어느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초대에 응답한 여러분, 좋은 소식에 여러분 인생 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다 되보니까 물리든가요 여러분? 이제는 다 들어서 들을 새로운 얘기가 없나요?
이제는 거기에 고거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 길을 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그림자가 짧고 달려갈 길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좀 제가 좀 약간 비장해지는 늘 그런가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교훈, 영적 원리. 두 번째 좋은 일꾼, 하나님의 집에 가신으로 사는 조건은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신뢰를 걸고 이제 인생을 거니까 다른 방식이에요. 다른 인생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무턱대고 살진 않아요. 이 원리란 뭐냐면요. 다 내적인 원리예요. 내적인 원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학교 보낸다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나오니까 좀 알아준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좀 어렵고 좋은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신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이 안에다가 중요한 걸 넣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좋은 사람이란 곡학아세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기회주의처럼 처신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내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배워야 되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요즘 쳐주는 게 뭐예요? 혈액형 O형? 그 옛날에는 좀 천대받았는데 요즘은 O형을 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 뭐 부산 사나이? 예. 뭐 우리는 뭐 한번 하면 그때 그냥 가버려. 뭐 그렇습니까? 그거 갖고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네. 내적인 원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내적 원리가 있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변질되지 않고 흔들림 없는 어둠을 물리치는 내적 능력, 이 원리를 훈련하고 좋은 교훈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국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에 드디어 유튜버가 등장했답니다. 다섯 번째래요. 저는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유튜브에 초신자를 위한 성경 파노라마 일명 초성파 를 올리면서 처음으로 유튜버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누가 목사님이 이제 유튜버 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강의하면서 뭐 조회수가 높다는 건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건 사람들이 얼마나 유튜브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저도 보니까 유익한 점은 있어요. 가전제품 설명서가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작동하지? 유튜브 보니까 진짜 잘 안 쓰는 건데도 정말 할 일 없이 그걸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그럴 때는 너무 고마운 거야. 야, 정말 할 일도 없긴 없는데 이 옛날 버전 이것을 그걸 올려놨구나. 야, 훌륭하다, 훌륭해 정말. 막 언박싱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그리고 막 또 노파심이 많아요. 이거 모를까 봐. 이게 어딘 궁금하시죠? 뒤에를 볼까요? 막 아유, 정말로 그렇긴 한데. 몰라도 되는 부수적인 정보들이 대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 왜곡된 것, 근거 부족의 정보들이 너무나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한 달에 50만 원 수입 얻으려면요. 하루에 10시간은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아주, 그거 하지 마세요. 게다가 이 정보의 바다에서 보내는 황금 같은 시간의 소비를 생각하면요. 효율성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리가 정해질 일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중요한 것은 내적 기초를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생에서는. 내적인 원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고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내적인 능력이에요. 내적인 능력.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고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초대에 응하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증. 예. 가짜 브로커들이 만들어주는 임시 증명서가 아니고 관인이 콱 실이 찍힌 공식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로드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법, 복음적인 자아상, 복음적인 인간이의 복음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내장이 되어서 우리의 근본 의식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리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로 무장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신학교 가야 되냐고, 안 가도 된다고요. 제가 가자마자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알려드리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안에서 그 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년 세대가, 우리의 교회가 좋은 교훈으로 내적인 원리들이 선명해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핵심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까 두 분 목사님이 한 핵심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집사님 설마? 뭔가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뭐예요? 기기기자로 시작한다는 말은 기술자. 예. 일부는 금방 아시던데. 예. 기술자예요, 기술자.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원리를 알고 그것을 훈련하는 건데, 훈련을 뭐냐면요, 훈련이 뭐예요?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은요, 몸에 배이게 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이 머릿속에다가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은 경건의 훈련은 엄청 유익한데 육체의 훈련은 별로 유익하지 않아, 그런 말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육체의 훈련은 상당히 유익해요. 그 방식대로 하면 경건의 훈련은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육체의 연단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유익한지. 자, 피부관리.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피부관리. 니들 하냐? 안 해? 엄마만큼 안 한다는 거지. 네. 근데 피부관리를 하면 저녁에 세안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다 닦아내고, 그리고 또 기초로 바르고, 그에다 그 다음은 저 잘 몰라요. 예, 근데 그거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하면 돼요? 매일이요? 어려움이 있어도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심란해도? 예, 그렇죠. 매일 해야 되죠. 그러면 피부관리도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하니까. 그리고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도, 예, 국민체조, 예, 그건 또 3회를 해야지 되더라고요. 15분 걸려요, 3회. 예, 자네하고 이렇게 해보면 매일 하는 거 귀찮아요. 근데 매일 안 하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몸에다가 붙이는 거죠. 내 몸에다가 붙이는 거. 바이올린 연주자는 여러분 얼마만에 한 번씩 연습하면 될까요? 연주를 실제로 해야 되면. 바이올린 연주자 지금 있나 없나 여기. 오케이, 첼로는 많이 보이네. 첼로는 실제로 연주 생활을 하려면 얼마만에 한 번씩 연습해야 돼요? 매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서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예. 매일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이미 은퇴한 사람일 거예요, 이제. 예. 가끔 레슨이나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선수로 지금 활동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훈련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더라도 매일 해야 돼요. 이것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선수가 되는 거예요. 선수가 된다는 건 뭘까요? 머리 떼어놓고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눈 감고 공을 차면 공이 뜨는 거예요. 차범근이 감독이 되고 나서 선수들에게 그랬대요. 왜 크로스가 똑바로 안 가니 너희들은? 예. 자기는 하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감독이 될 수 없었대요. 예. 근데 그 아들 차두리는 계속 벤치에만 앉아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선수들은 매일매일 훈련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연단은 그런데 피부관리나 피트니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다가 새겨넣는 모든 좋은 습관들은 다 육체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훈련과 매우 매우 닮아 있습니다.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사람은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몸에 배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몸에 배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머리에만 넣으면 매일 할 필요 없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려면 몸에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를까요, 여러분? 감사는 머리에다가 생각하면 나오나요? 제가 해보니까 안 나옵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기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 여러분, 기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적용하고 살아가는. 제가 이번 특새 때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전부 다 다시 영적 습관 회복시켜 놓을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거,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그거 아니면요 허당이에요. 생각만 있지 능력을 없는 거야. 그죠? 성악가 나왔는데 더 이상 발성 연습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노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매일 해야 되죠. 매일. 그래서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로 배웠나 봐.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단 1mm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로 부지런하게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등대가 되어서 규칙적으로 빛을 밝힐 때 세상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지 못해요. 그 선생님은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갖다 버려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능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잘 관리하는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되돌려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값주고 사신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쓰임받는 기능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피아노 연주자처럼, 육상 선수처럼 매일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안 그러고 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씩 성경 이야기 생각해갖고 여러분 바뀌어질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제가 놀라운 언어의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매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요리사, 좋은 도배장이, 좋은 미장이, 좋은 목수, 좋은 미용사, 좋은 배달원, 좋은 산파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술자예요. 주인 닮은 바로 좋은 기술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선진국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로 승부하고요. 저는 제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조금 의기소침해질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손과 발로만 기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좋은 소식을 나르는 자의 발과 손으로 쓰임받았다면 그 이정표로 쓰임받았다면 그냥 양철 쪼가리가 아니라 이정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이사할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박스 잘 드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좋아하세요.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감사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동기부여하고 치유하고 같이 길을 가고 같이 태워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고 구체적으로 코로나가 또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겨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오늘 낙심하지 않고 좋은 소식으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밝혀주세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우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기술자였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타짜였습니다. 그분이 가면 기묘하게 바뀌어져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얘기는 저의 몫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일로 씨름하면서 세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런 얘기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감사하기에 바쁩니다. 태민이가 배변이 안 되다가 배변이 됐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부모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만한 일인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니죠. 오늘 이 사실이 너무 귀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고비는 또 그 다음에 맞이하면 돼요, 여러분. 근시안적이라고요? 예. 근시안적이라는 말 받아들이겠습니다. 큰 걸 모른다고요? 예. 그 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른다고요? 예. 그 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병상에서 혼자서만 남아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빗자루를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풀통을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망치를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핸들과 연필을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도배 잘한 사람, 미장 잘한 사람, 전기기술자 3명 가면 이삿집에 가면 그건 다 끝나요. 목사 전도사 가면 할 일이 없어. 예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면요, 등 달고 그 다음에 페인트에다가 도배에다가 금방 변해버려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기술자가 되면 세상은 금방 변해버릴 거라고, 안 그래요? 자동차는 다시 시동이 켜질 거고요. 집안은 다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금방 동기부여가 다시 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니틀리시한, 유용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교회가 다 남들로 했어야지. 말로만요. 진짜로 그렇게 하자고요. 진짜로 그렇게. 예? 진짜로 다 퍼줘보자고요. 전부 다. 재능도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실제로 글로 배우지 말고 여러분 성과 말로 하자고요. 저에게도 그렇게 도전하세요. 목사님은 뭐 내놨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볼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을 찌르려고 도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자고 격려한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은 기술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에 그렇게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들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힘을 얻고 동기부여 받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하심 믿습니다. 같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